요거 뭐야? 요거 진짜 이쁜데. 이게? 예. 흑모단호. 흑모단호. 아, 이건 진짜 이쁘다. 이거 진짜 옛날에 내가 난초 시작할 때 일본 잡지에 나오던 그런 난초처럼 생겼어. 오, 끝내주네. 이 봐봐. 이 맛에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죠? 야, 진짜 이렇게 보니까 끝내주네, 그죠? 눈이 아파서 안 보여. 안 보여? 당겨 보니까 그렇게 네, 자세히 네. 보이네. 이게 한 분 쪽에서 하나 분양하고, 네. 저쪽 하나 분양된 게 있고. 노마찌 흑모단. 요것도 약간 백호 느낌이네요, 그죠? 그렇죠. 노마찌 백호 느낌. 자촉도 이렇게 잘 들어가고 있고. 흑모단이 백호가 좀 특이하죠. 네, 백호가 비싸요, 확실히. 겨울인데도 이 난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열기가 장난이 아니네요. 그렇죠? 이 어떤 현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? 왜 이 불경기에 이 고가품인 난초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까요? 특별한 게 투자처가 찾기 힘들어서 그렇지 않을까요? 투자처. 저는 뭐 투자처보다는 이미 또 이제 사랑방 같은 역할을 또 그렇죠. 한 것 같아요. 이제 신년이고 하니까 또 모여서 또 한번 얼굴도 보고 난초도 보고 이러고 뭐 이제 이 개념은 난초 키우면은 경제 가치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이미 오랜 세월 학습이 됐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학습은 이제 깨달았고 이제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좋아서 모여서 친목 또 다지고 난초도 배우고 이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어우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개인적으로 제일 잘 샀다 싶은 난초는 이것만큼은 죽어도 팔 수 없다. 6번 시리즈? 이미 6번 시리즈로 몇 많이 나갔어요. 몇 배 뽑아 먹지 않으셨나요? 이미 이걸로 돈 많이 버신 것 같은데 이제 고생했다 이거구나. 400% 뽑아먹고도 요만큼 남은거냐. 자척 또 붙었네. 확실히 유전자의 힘 종자는 무시 못하는거예요 그죠? 유전자의 힘이 등치값 네, 하더라고요. 등치값 딱 하고 죽어도 못판다 그러니까 이건 죽기 싫어서 달란 말도 못하겠네. 그거 하고 네. 이쪽 국어급 뭐다 뭐고 이거 그때 정란사에서 그때 네. 제 소개로 산 난초 아닌가요? 사고 그쵸 그때 부축을 분축했나요? 네 이제 풍성해졌네. 근데 이거 사기 전에 그 누군가 이걸 떼어서 이렇게 팔았잖아. 예. 그 사람은 망했더라고. 그 사람은 잘 못 키워갖고 그 사람은 그 난초가 망했어. 그래도 자주 와서 보고 배우고 실력을 다지는 게 중요하지. 황제금모단 한 번만 보여주세요. 아유, 황제금모단은 일단 이 위상이 틀려요, 위상이. 이 딱 보면. 위험이 있죠, 위험이. 위험이 있어. 확실히 네. 틀리죠, 다른 난초랑은. 작년에 하엽이 4개 져가지고 마음이 아팠는데, 자충 나오는 거 보면, 네. 어 확실히 틀리죠. 황제금모단이 국내에 뭐, 10분도 안 되죠. 이렇게 명패로, 시리얼 넘버로, 이렇게 언제 태어났고, 시리즈가 몇 번 시리즈인지 이렇게 다 이력 관리되고 있습니다. 요거, 황제금모단 자촉 황태자를 해피팬더님이 사가셨죠. 그거 명패 받으셔야지. 이야 이렇게 자촉 두 개가 있네. 근데 이게 명패가 없으면 짝퉁이에요. 주신다 그랬습니다. 명패값 30만원이죠 순금으로 이렇게 하는데 30만원이야 안 들어요? 확실히 황제금모단이 딱 놓고 보면 그죠? 확실히 틀려. 구곡단이랑은 비교도 안 되죠. 확실히 이제는 좋은 난초, 유니크한 난초를 탁탁 노리는데 아주 그냥 도가 트신 것 같아요. 내 그런 능력을 뺏어. 내가 그게 안 돼. 무슨 모습이세요? 요즘에 이제 내 그런 게 안 돼.